것들이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서 예,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이제 기미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왜 햇빛을 많이 보면 기미가 네. 생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기미가 생길 우려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관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쬐으시면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로 활성화시켜서 이제 특히나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되는 20세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햇빛에 노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은요. 표피나 진피에 예, 기미가 기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사실 기미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짙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심한 기미 때문에 외출까지 꺼려지신다는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얼굴에 생긴 얼룩덜룩한 기미가 고민이라는 사례자가 있어 찾아왔는데 기미가 너무 많아서 화장을 꼭 해야 되고 화장을 안 하면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라요. 눈 밑과 광대를 중심으로 거뭇거뭇한 기미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동네 마트 갈 때도 꼭 화장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꼭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상담이 진행된 후 확대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는데요. 기가 맞으신 것 같은데요. 눈으로 또한 암실에서 특수한 조명을 활용해 표피형과 진피형 기미를 구분해봤습니다. 배선씨의 경우에는 혼합형 기미 그리고 오타모반이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C 전기영동법에 더해서 레이저 토닝 기법까지 같이 시행을 해야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미 치료에는 비타민C 전기영동법과 레이저 토닝 기법이 사용됩니다. 혼합형 기미, 오타모반이 함께 있는 배선 씨의 경우 두 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타민C 전기영동법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비타민C를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토닝 기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형성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요. 이 치료법의 경우 기미는 물론 모반, 주근깨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기미의 경우 수차례의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아본 소감은 어떨까요? 깔끔해진 느낌도 들고 그리고 좀 기미도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후관리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네, 화면 속의 사례자 배선 주부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치료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뵙기는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시는데요. 인상이 아주 환해 보이신다니까요. 네, 좀 네. 달라진 점을 느끼시나요? 네, 많이 맑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아니 그럼 좀 전에 그 화면에서 받으신 네. 그 치료법이 교수님 일반적인 기미 치료법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그 두 가지가 추천이 되는데요. 비타민 C 전기영동법하고 레이저 토닝. 예, 법이 예, 추천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선 기존에 생겼던 그 멜라닌 색소에 작용을 해서 예, 분해를 하거나 또는 산화시켜서 색깔을 옅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 특히 그 레이저 토닝의 경우에는 그 진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기미에는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확실히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10번을 1주 간격으로 10번을 하시기를 저희가 권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이 모형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이 표피의 기저세포층에서 맨 위에 각질층까지 증식 분화해서 올라오는데 보통 6 내지 8주가 걸리고 네. 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는데 또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새로 형성된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돼서 올라가는 데까지 10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매우 네.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기미 치료를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좀 예뻐지신다. 눈에 띄는지요? 네. 아마 이제 여성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나 좋아지시느냐. 치료를 받...